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고등학교 2학년 능률 김성곤의 5과 내용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look, think and create. 보고, 생각하고, 창조해라. 이런 거예요. 자, nature, 자연은 the great, 위대한 inspiration이 뭐예요? 영감이다. 뭐 누구에게 있어서 영감이에요? Of architect, 건축가들의 영감이다. 자연은 is all around us,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다. 맞죠? 여기까지 막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되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It impresses us with its beauty and supplies us with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여기서 이시 뭐겠어요? 자연이죠, 자연. 자연은 impresses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었고 그 impress a with b 그 잠시만요. impress가 감동을 주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뭘 가지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것의가 뭐겠어요? 그것의. 이건 바로 자연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렬 구조 supply 여기 this 왔죠? v2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v1이고 supplies a with b 여기 위에 써 있네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한다. 다시 자연은 감동을 줘요. 우리에게 뭘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뭘 제공해요?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무슨 모든 것? We need to survive 하는 모든 것. 그럼 여기 뭐가 생략이 됐어요? 대시 생략이 됐겠죠. 자, 근데 우리가 필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잘라야 돼. need to가 아니라 to survive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생략이 돼 있죠.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관대? 목적 격관대. 목적 격관대만 생략하지 주격 관대는 생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 주는 거죠. 자, it also provides some people with the inspiration to create things in a new way. 그것은 여기서도 그것은 자연을 의미합니다. 또한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몇몇 사람들에게 영감을 제공한대요. 무슨 영감? Create 하는 영감. 두부정사의 무슨 용법? 다 나와 있네. 형용사적 용법. 무언가를 창조하는.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영감을 제공해줘요. 뭐가? 자연이. 다시, 자연이 하는 일이 그럼 첫 번째 감동을 주고요. 두 번째, 생존을 위한 것들을 공급하고요. 세 번째, 영감을 준다라는 거죠. 자, the act of creating things based on nature is called biomimicry. 자, act는 행동, 행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행위? 뭔가를 창조하는. based on이 뭐뭐에 기초하여. 어디에 기초하여? 자연에 기초하여 뭔가를 창조하는 행위는 그럼 여기 주어가 뭐겠어요? 당연히 행위가 주어. is called가 동사인데 부르다가 아니라 불리워진다라는 수동태죠. 바이오 미미크리라고 불리워지는 게 바로 이제 뭐예요? 자연에 기초하여 뭔가를 창조하는 행위를 이제부터 바이오 미미크리라고 한다라는 거죠. This term은 term이 뭐예요? term은 뜻이 여기서는 용어라는 뜻인데 이 용어가 바이오 미미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term이라는 단어는 용어라는 뜻도 있고, 기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용어로 쓰인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되고 있죠. 자, 이 용어는 is derived from the Greek word bios, meaning life, and memory. mimesis, meaning imitation. 자, derive가 끌어내진데 수동태니까 끌어내진다.
is 그래서 is derived from을 뭐뭐로부터 그 파생되다 정도로 뭐뭐로부터 파생되다 생겨났다 이런 거죠. 뭐뭐로부터 파생되어진 거다. 그리스 단어에서 파생된 거다. 무슨 단어? 바이오스란 단어와 미메시스라는 단어. 이게 그리스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meaning life 뭐를 의미하는? 삶을 의미하는 바이오스. 그리고 imitation 모방을 의미하는 미메시스라는 그리스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뭐예요? 바이오 미미크리라는 거죠. 이해하죠? 근데 여기서 ing는 ing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뭐뭐 하는 현재 분사가 온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architect who use biomimicry look at nature as an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 who has already come up with the answers to some of the problems we now face. 자, 이 문장을 같이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건축가들 후 이하가 설명하는데 어디까지 사용한다? 뭐를? 바이오미미크리까지 잘라야겠네. 를 사용하는 건축가들은 주격관 되네요. 그럼 이 건축가들이 주어 루켓이 보다요. 뭐를? 자연을. 에즈는 뭐뭐? 로서라는 거잖아요. 다시 사용한다. 바이오미미크리라는 자연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연을 기반한 네, 이거 보시죠. 그냥 이제부터 자연 모방 기술이라 할게요. 자연 모방 기술을 사용한 건축가들은 자연을 어떻게 보냐면 뭐로써 봐요? Incredibly 놀랍도록 믿을 수 없도록 성공한 엔지니어라고 본다라는 거. 뭐를 여기서 엔지니어는 진짜 엔지니어가 아니라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한 자연 엔지니어가 바로 누구다? 자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게 의인화 시킨 거예요. 어떤 자연? Who has already come up with the answer to some of the problems? 어떤 problem? 우리가 지금 직면한 마지막의 과로가 who 때문에 한 번 더 닫히는 거죠. 그리고 이 who가 엔지니어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대. 근데 여기 보면은 자 has already가 이미니까 has come up with. come up with가 뭐예요? 뭐 무엇을 생각해내다. 여기 나왔네. 부사가 중간에. 근데 already 오면은 현재 완료 중에 계속 경험 결과 완료 중에 already는 무조건 완료야.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해서 완료했다라는 거야. 해답을 이미 다 찾아냈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연은 이미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점의 해결책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애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라는 거죠. 자, 2는 뭐뭐 에. Some of the problems. 문제들 중에 어떤 것에. 어떤 문제? 여기는 관대가 생략이 된 거예요. 자, 그들이 여기서 그들 누구예요? 이거 좀 봅시다. 그들이 지금 직면하는 페이스가 직면하다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여기서 잘 들어요. 이 그들은 건축가들이에요. 여기 건축가들. 이 건축가들이 지금 직면한 문제들 중에 어떤 것에 해답을 이미 다 찾아낸 놀랍도록 성공한 엔지니어로서 뭐를 본다고? 자연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가 그 이들 건축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가들은 아직 해답을 못 찾은 애들, 자연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애들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살펴봐야 돼? 자연을 살펴보면 걔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걔는 자연은 완전히 성공한 엔지니어니까 그 자연을 살펴보면 해답을 같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에요. 그들은 carefully study.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도 건축가들이죠. 예, 건축가들. 알겠죠? 신중하게 공부를 해요. 식물도 공부하고 동물도 공부하고 그리고 다른 aspect가 뭐예요? 측면들. 뭐에? 자연의 다른 측면들을 공부를 해요. To learn, 배우기 위해서. 뭐를 배우기 위해서? How부터 끝까지를. 자, 뭐예요? 주동. 어떻게 그들이 작동하는지. 알겠죠? 이 워크는 작동하다죠. 네, 잘 봐요. 잠시만요. 자,
여기 아키텍처 건축가들, 여기 대의도 건축가들, 이 대의도 건축가들이죠. 근데 여기서 대의는 이걸 색깔을 다른 색을 칠했어야 되나? 이 대의는 어떻게 그들이 작동하는지, 그럼 그들이 건축가들이겠어요? 아니겠죠. 이 대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미안해요. 형광펜 색깔이 다른 게 없어서. 예. 자,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얘는 이 대의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어떻게 그것들이 작동하니? 그것들이 뭐예요? 자연이죠. 자연. 어떤 거? 플랜츠, 애니멀스, 다른 자연. 얘네들이 바로 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대상이 지금 달라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자, 다음 문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근데 그냥 그 결과가 아니라 무슨 그 결과? 연구한 결과, 이라는 거예요. 연결하고 잘 봐야 됩니다. 연구한 결과. 그들은, 아, 이게 다시. 이걸 색깔을 다른 걸 칠할 거, 그치? 얘만. 이게 시험 문제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 그들은 다시 건축가들이에요. 이 건축가들은 have been able to, 현재,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 현재 완료, 뭐뭐 할 수 있었다. 찾아낼 수 있었다. 뭐를? 어떤 혁신적인 솔루션을. 근데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 보통 to가 나오면 우리가 뭐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ing 나왔죠? 그럼 얘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전치사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동명사가 왔으니 절대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그리고 architectural 형용사죠. 건축의, 건축적인 챌린지가 도전, 어려움 뭐 이런 거예요. 건축의 어려움과 엔지니어링 하는 것에, 알았죠? 혁신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었다. 누가? 그들이. 그들이 누구죠? 그 건축가들이. 자연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자연을 연구한 거죠. 자, The Curving Beauty of Nature. 자, 이게 소제목이에요. 소제목. 소제목, Curving Beauty of Nature. 곡선을 이루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곡선을 이루는 아름다움. 뭐에? 자연에. The Sagrada Familia. 이거 되게 유명한 성당 이름이잖아요. 그쵸? 은 이다. Enormous. 엄청난. 그 성당이다. Church다. In a Barcelona, Spain. 도시, 국가. 순서로 쓰는 거 알고 있죠? 자, designed by the world famous architect Antonio Gaudi. The church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buildings in the world. 자, 여기 ed 이런 거 중요하죠? 뭐예요? 분사구문이죠? 설계되어진. by, 뭐에 의하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에서 설계되어진 그 성당은, 이다. 자, one of. 다음엔 항상 복수명사가 와야 한다는데, 어디 왔어요? 여기 건물들 복수명사 왔죠? 어디에서? In the world, 세상에서. Prominent가 무슨 말이에요? 그 뛰어난, 유명한이라는 거예요. 그 뭔가 특출난 건물들, 가장 특출난 건물이다가 아니라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자, construction of this remarkable building 까지가 주어겠네요. 이 리마커블이 뭐예요? 놀라운, 이런데, 뭐. 이 놀라운 건물의 건설은 시작했다. 1882년에. 오래됐죠? 옛날 사람, 가우디는. 그리고, 아니구나. 1882년에 일단 시작을 했는데, 가우디가 투쿠오버가 뭐예요? 넘겨봤다잖아요. 인수하다. 왜 이래. 넘겨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수받다, 이런 거예요. 인계받다. 가우디가 시작한 게 아니네. 리스폰시빌리티가 책임을.
근데 뭐에 지금 그 뭐에 대하여 그것의 그것에가 뭐예요? 성당의 이런 말이죠. 디자인 분야에서 1883년에 디자인은 최초로 한 건가? 시작은 1882년, 가우디가 참여한 건 1년 뒤네요. 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Believe it or not, 믿건 안 믿건 간에 그 빌딩은 스틸은 여전이잖아, 여전히. 언더는 뭐뭐 하에,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왔고, 건설하에 여전히 있다. 이거 건설 중이다가 되는 거죠. 꼭 ing만 이렇게 형태 비동사 플러스 ing를 써야만 뭐뭐 하는 중이다가 아니에요. 뭐뭐 하에 놓여 있다. 건설 중이다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사랑해요. 그 사그리다 파밀리아를 패밀리안지. 그리고 others는 자, some이 나오면 others가 나와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 이런 정도예요. 어떤 이들은 사랑하고 다른 이들은 싫어한다. 그것은 당연히 성당을. 하지만 Nearly는 거의 everyone이, everyone 단수, is, fascinated, 매료되어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fascinated, ed가 뭐죠? 감정을 받는이 되는 거죠? by, 그것의 독특한 디자인에 의하여 감동을 대부분은 받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우디는 믿었어요. 덫부터 끝까지를. 그럼 이 덫은 목적절이 되는 거죠. All architects, 모든이에요. 모든 건축가가 should look to. 자, 여기 보세요. 아까는 look at인데 주로 look to가 나온 건 뭐냐는 거죠. 그쵸? look at이 아니라 look to가 나왔는데 한번 요걸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ook 다음에 at이 나오면 뒤에 사람이나 사물이나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것을 뭐뭇을 좀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좀 살펴보는 느낌. 그러니까 C가 아니라 뭔가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걸 룩겟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룩 2가 나오면 이 뒤가 또 나뉘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사 물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룩2 다음에 사람이 오면 이걸 뭐그 사람을 좀 돌보다 이런 뜻도 되고 아니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예의주시하다 아니면 이 사람에게 기대를 걸다. 약간 이런 뜻이 상황에 따라서 쓰이는데, 사물이 오면은 그 사물을 좀, 그 무엇을 고려해 보다는 거예요. 뭔가를 고려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물을 좀 자세히 본다라는 게그 사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좀 고려해 본다라는 뜻. 자, 그러면 여기서 쓰인 거는 look to 사물이에요. 왜냐면 자연이 사물이니까. 그럼 뜻은 무엇을 고려해 보다가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모든 건축가들은 해야만 한다 해요. 자연을 고려해야 된다. For 뭐를 위하여? 영감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건축가는 이 자연을 좀 살펴봐야 돼. 라고 가우디는 믿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 그가 스스로 그렇게 자연을 살펴봤겠죠. 그는 preferred, 그는 선호하다, 좋아하다 이런 거예요. Curved found in nature. 오브젝트는 이 투가 중요한데 이 투가 뜻이 뭐냐면 뭐뭐 보다예요. 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댄이 아닌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 프리오리어, 스페리어 뭐 이런 것처럼 그 댄을 쓰지 않고 투가 뭐뭐 보다라고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 자, 그는 선호한다. 뭐를 선호해요? 요 괄호를 더 좋아한다. 뭐보다 이 뒤에 있는 괄호보다 뭐뭐보다 뒤에 있는 것보다 요거를 더 좋아한다는. 뭘더 좋아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자연 속에 있는 물체에 있는, 에서 뭐 하는? found 되어지는 곡선을, 발견되어지는 그 곡선을 더 좋아해요. 뭐보다? 직선보다. 발견되어지는. 어디에서? 당연히 artificial, 인공의. 인공적인 원에서. 이 원이 뭐겠어요? 여기 나오는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대명사. 알겠죠? 인공적인 물체에서 발견되어지는 직선보다. 자연의 물체에서 발견되는 곡선을 훨씬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프리퍼런스는 프리퍼는 프리퍼의 이제 명사예요. 선호도. can be seen. can see가 아니라 보여질 수 있다.
in 모든 그의 건물들 안에서 이 선호도가 실제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의 건물은 직선보다 곡선이 더 많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오라고 올이 나오고 소유격이 나와야 돼요. 이 순서가 소유격과 올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 자, including이 뭐뭐를 포함하여라는 그냥 전치사예요. 자, 사그라다 패밀리아를 포함하여. 그럼 이 가우디가 사그리다 패밀리아라는 성당만 만들었겠어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거기도 다 곡선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예시를 이 성당을 한 것뿐이에요. 가장 워낙 대표적이니까. Many parts of the church incorporate images and forms from nature. 많은 부분, 어디에? 성당에. 그럼 이 부분들이 주어겠죠? incorporate가 뭐예요? 동사로 포함하다, 뭐 합치다. 뭐를 포함해요? 이미지나 형태를 포함하죠. 어디로부터 온? 자연으로부터 온 이미지나 형태를 다 포함하고 있어. 뭐가? 이 성당의 많은 부분, 부분, 부분이. 솔직히 아무리 곡선을 쓴다 해도 그 거대한 성당이 완벽한 다 곡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겠죠. 반드시 직선적인 부분이 안전이나 그 건축의 어떤 설계, 그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서 필요하겠지만 가능한 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다 곡선으로 일반 건축물과는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 동영상 마치도록 할게요.